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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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루방을 만드시는 장인이시라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60년째 돌을 손에서 놓지 않는 진정한 돌 하루방 장공인 명장을 만나봤습니다. 이 제주도 하면은 대표적인 게 하루방 아닙니까? 하루방. 하루방을만 이렇게 장인 정신 가지고 만드신다고 하는데, 아,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7살 때부터 만들어서 이제 60년. 야, 60년 이상을 이 하루방을 만드시면서 거의 그 평생을 하루방과 함께 지내셨다가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루방을 처음 만드실 때 마치 본인의 얼굴을 생각하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 보면 좀 닮으신 것 같아 하루방하고. 그런 저는 아닌데. 아닌데.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그 얘기 들어. 아 그래요? 60년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생김새도 비슷해졌다 봅니다. 하루방을 만들게 된 그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1년 동안 막 머리를 써서 뭐 해녀 같은 거 만들면 가지고 가서 더 좋게 만들어서 이제 오고 이렇게 한 생각 끝에는 이제 제주도에 이제 이렇게 보급할 수 없는 거, 그 재료를 조금 떠난 거, 한 마음이라는 건 그때 그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우리 제주에 많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하루방을 만들어보겠다. 그게 처음에 시작이고. 이 돌조각을 하며 돌가루를 마신 탓에 위에 종양이 생겼다는 창공인 명장. 하루방도 이제 만드시겠지만은 다른 거 지금 요즘 낮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아, 나가 작업하는 건 지금, 아, 이거 오늘 하셨어요, 이거?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잘못하면은 해처리 맞죠? 어떻습니까? 해처리 맞는 거. 이거 이제 때리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엄마네 그러니까. 아, 저희 아들이고 엄마. 저는 아들이고. 아, 모자상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작업. 이건 한 일주일. 어, 일주일. 이건 4일. 요 큰 거는. 사람이 올 때는 빈손으로 오고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요. 잘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죠. 이제. 딱 보면은 알겠고. 어르신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애지중지한 그 작품들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게 한 몇 개 정도나 이게 좀 잘 만들어지건 못 만들어지건 이제 어디 도안에 나오거나. 그림에 있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예. 참, 뭐, 나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 힘든 체리 몰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단 하루도 손에서 돌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때로는 몇 미터가 넘는 돌에 올라가 몇 달간 조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물원의 조각상은 모두 장공인 명장이 만들어낸 창작품입니다. 이건 바꾸는 거다. 이제 보면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죠, 제가. 우리 서로 이제 그 장남이 이제 밭을 갈고 있다 이거예요. 밭을 갈아보니까 2,000평 갈아진 거예요, 내가. 13살 때예요. 그 소를 생각하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그러니까 자화상이지. 15살 때 추억으로 아야 그때 길르던 그 소를 생각하면서 작품들이 다 사연들이 다 있네요, 그죠? 야 이거는 뭐 아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사연 좀. 네. 네 많은데 요건 우리나라 지도인데. 예 그러네요. 제주도 섬이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어서 이제 다 요걸 붙여보려고 이제. 노력하는가. 아, 토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야, 그러네. 작품마다 크기도 모양도 완성해내는 시간도 각기 다르지만 돌을 조각하는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 어떤 계획이라든가 포부라든가 그런 거 갖고 계세요? 그 제주도에 그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재 가져서 만들 것도 좋고 만들 거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요걸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영원히 기다 모든 데서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나 세대에는 내가 산 때는 이제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이제 내가 담당할 수 없는 그렇지 아 다음에는 어